선생님, 이 다음에 뭐가 내립니까? 국정원 요원처럼 열어봐. 하나, 둘, 셋.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야.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to be, to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대통령의 저서인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서 이제 이름을 따온 조형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61년부터 79년까지의 연도가 네, 새겨져 있고요. 가운데 이제 이게 뭐예요? 네, 가운데 이제 빛나는 태극 무늬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빛과 물이 만나서 태극을 잉태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61년부터 79년까지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시간이 새겨져 있고요. 흐르는 물은 이제 그 대통령의 땀과 눈물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흘러흘러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이었음을 나타내는 이 자체가 조형물. 메시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61년에서 시작해서 79년까지. 네. 이제 전시실 첫 입구 부분인데요. 다들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고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길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제 여기 전시실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혼돈입니다. 그래서 5.16 혁명 전에 6.25 전쟁과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황폐해서 다 이렇게 흑색, 회색 이런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를 한번 저희가 상징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그 시간을 걸어오는 느낌을 저희가 살려보고자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너무 좋으시다. 네, 들어오시면서 그때 당시를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벽면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그 시절을 걸어오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5.16을 감행하시기 직전에 대한민국이었던 맞습니다. 그 사회적으로도 그 민간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에 대한 생활고 보릿고개 꽁보리밥 이쪽에 위선 공산주의 폭력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혼란과 빈 틈들을 메꾸시고 정리를 이제 하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산림도 다 직접 산림도 민두산도 치러 놓으시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보릿고개를 이제 없애고 네, 방금 보셨던 그 지금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저희가 상징적인 그런 시간을 걸어왔는데요. 그 시간을 지켜보던 대통령의 마음을 표현한 공간이에요. 조국의 결단을 한 줄기 빛이 비추는 혁명 공약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보셨던 대통령 소년 박정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박정희의 일생을 한번 쭉 훑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혹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리에 있는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생가를 저희가 이제 저희 기념관에 재현한 공간이에요. 다른 관람객들한테는 방해되지 않도록 맞아요. 여기 바로 여기 서시는 분들한테만 들릴 수 있게 한 스피커예요. 네네. 이게 소리가 여기저기 쩌렁쩌렁 울리면 다른 관람객들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죠? 여기만 서면 잘 들려요. 네. 서기도 좋아. 대장한테 설레네. 움직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움직인 거 같죠? 이거 진짜. 움직여. 움직이는 많으셨네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6학년 때 사진을 가지고 복원을 해서 제가 재현을 한 거고요. 네, 그때 당시 교련 수업 때 사용했던 경구들이고요. 여기 벽에 있는 사진은 어머니와 찍은 사진입니다. 와, 이 사진 처음 본다. 그쵸. 이 사진은 다들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구글 검색에도 절대 안 나와요. 맞아요. 네, 귀한 사진입니다. 와, 완전 신기하다. 멋있다. 와. 딱 다부지 느낌이야. 그러게요. 와.
네, 여기는 이제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문경 공립 보통학교라는 학교에서 3년간 선생님 생활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이고요. 여기 주변에 보면 여학생들이 되게 많죠.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들은 아예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이게 원본만 따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희귀 사진인가요? 이게 사진 예. 자체는 지금 이제 저희 관련된 책 같은데 많이 예. 지금 수록이 되어 있고, 이 사진들은 책에 수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 여기 이제 헤드셋을 들어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박정희가 예. 아닌 선생님 예. 박정희가 어떤 분이셨는지 예. 그때 당시 제자들의 증언. 오, 와.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하. 이다가 되시면은 소리가 돼요. 이게 이제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신경만 살아 있으면 들리시나요? 스타트. 들리네요. 그때 당시 알람 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마다 새벽이 되면은 뒷동산에 올라서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동네 주민들이 아, 박 선생이 이제 아침을 울리는 나팔을 부네. 아, 이제 밥 준비해야겠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의 그 예. 새벽정이 울렸네. 이걸 이때부터 울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정신이 쭉 이어지는 거네요. 항상 아침을 제일 먼저 띄우고. 네, 부지런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선생님은 이 다음에 뭐가 즐깁니까?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비슷했나요? 선생님 제일 잘하는 얘기 하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아, 제가 합니까? 서툴이 원어민의 목소리로. 원어민? 원어민? 선생님, 이 다음에 뭐가 즐깁니까? 역시 네이티브 플러스고요. 대통령님 목소리로 한번. 나는 대장이 대단하다. 와. 대장이 나가서 건강이 싸워 이기면 대장이 되고. 야, 멋져. 역시 네이티브인데.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만주에 있는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야, 부대 출입증. 네. 직접 다 쓰시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죠? 군번줄이라고 하나요? 네. 야, 정말 보관 잘 해주셨네요. 실사가 별두 개가. 이거 되게 깨끗한 것 같아. 그치. 보관을 이렇게 잘하셨지, 깨끗하게? 이제 육사 출신 분들이 오시면, 지금 반지랑 똑같다. 지금도 이 반지를 받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네. 새벽에 이제 대통령께서 한강을 건너서 이제 혁명에 성공하시고, 남산에 있는 KBS 이제 방송국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당직하고 있던 아나운서 이름이 박종세라는 아나운서인데요. 그 아나운서가 이제 이 5.16 혁명 공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너무 진짜? 깍두기가 너무 찰지게 돼 있어가지고. 아, 만져보고 싶게. 맛집이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전역사 하시는 모습인데요. 예. 네, 다시는 이 나라에 나와 같은 불운한 군인은 없도록 합시다 하는 슬픈 전역사를 마치시고, 이제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 구도는 동서 예. 구조인데, 네, 예. 그때 당시는 남북 구조였어요. 예.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호남이 옛날에. 예, 여기 숫자를 네. 보시면 더 놀라우실 거예요. 아, 지금 목에 뭘 걸고 계시는데, 그게 저기 뒤에 누구예요? 있는, 네, 맞습니다. 무궁화 대웅장. 아, 대웅화 대웅장.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여된. 이야, 진짜 신기하다. 제주도가 신기하다. 참고로, 당시에는 이제, 윤보선 측의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박정희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 빨갱이 낙인이었거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형 박상희 씨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남로당에 전 적이 있으니까, 저기는 약간 이제 구체조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빨갱이 낙인밖에 없다. 근데 이런 이제 반감이 전라도와 제주도에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 기존 정치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런 비율이 더 많았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북 전남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표가 쏠리는 게 좀 덜 했겠죠.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말했는데, 윤보선 의원 당시 후보가 자주 하던 얘기는 일단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책이 없게 보였던 거죠.
근데 서울 경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표차를 득표를 많이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서울 경기. 그러게 서울. 그러니까 아무래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서북파, 기호파가 많이 나졌잖아요. 근데 이제 기호파는 이제 서울 중심의 사람들이고 이때가 이제 6.25가 끝났어도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였던 계급이 제도적으로는 있진 않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양반이나 이제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뭔 이제 대통령이냐 그런 심리도 작용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보셨던 것이 제1전시실 대통령이 되시까지 어린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전시실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2전시실인데요. 제2전시실은 이제 대통령의 업적과 민중 중흥의 길을 걸으셨던 그 내용을 전시를 해왔습니다. 가장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장 중심적인 업적이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4차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진열장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계획서와 보고된 내용, 요약본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7P 메모와 서명이 같이 적혀져 있는 귀한 문서입니다. 계산하셨어. 진짜. 와 멋있다 깔끔하고 이쪽에 보시면 네 영화 국제시장을 다들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많이 알게 된 내용들이실 텐데요. 차도 간호사와 강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려고 하지만 자본이 될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협약을 맺어요. 예. 우리는 노동력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돈을 좀 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독 노동자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파견된 분들이 이 강부들과 간호사들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는 사진이고 좀 대통령 어깨에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진이라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는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함부른 독일에 있는 함부른 광산에 대통령 내외께서 이제 방문을 하셔서 이제 그 연설을 하시고 다 같이 그 격려를 하시고 다 같이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 장면인데 뒤에서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애국가를 다 못 부르고 다 같이 눈물을 쏟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들 보시면 되게 그래도 되게 밝은 모습으로 정말 애국심과 그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 이름 아시죠? 네 맞아요. 무제한으로 밟을 수 있다는 그 아우토반. 그래서 에르한 총리가 대통령께 그래요. 각하 꼭 기관시설 고속도로를 비롯한 기관시설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로투스 블룸에 저게 독일어로 네, 중앙에서 온 연꽃이란 뜻입니다. 이게 간호사를 지칭하는 네 맞습니다. 네 급동에서 온 천사라는 표현도 있고요. 연꽃에서 온 네, 글리바우프 저거 그 국제시장에서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살아 돌아오세요라는 게 그냥 예. 인사처럼 쓰는 아시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남해에 가시면 독일 마을 내 이제 거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모여서 살고 계시는 공간이에요. 그런 네네 맞아요. 의화벌이의 주역들이셨던 거죠. 네.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거의 2%에 달하는 돈을 고국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뒤에 보시면 이제 광부들이 쓰시던 물건과 광부 계약서 등이 있고요. 저희 이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거기는 이제 광산의 모습을 저희가 재현해봤어요. 이런 데 들어가서 일하셨던 거죠. 머리 자를 돈이 없어서 직접 이발 가위를 사가지고 자르셨다고요. 자, 여기는 멋진 공간이 한 군데 나왔는데요. 뒤편에 보시면 대통령이 서해를 하고 계시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곳곳에 보시면요. 이렇게 어디 장소에 대해서 현판 같은 데 보면은 대통령 글씨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요 사진에 여기 있는 이유는 뒤편에 들어오시면서 우와 하고 감탄하셨던 저 내용들이 62년부터 79년까지 매년 신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이 한 해의 국정 의지를 다짐하는 휘호를 쓰셨어요. 야. 네, 이거를 보시면은 올해는 어떤 목표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해의 대한민국의 목표였던 거죠. 이게 뭘까요? 엿가위. 네, 엿가위.
그, 네, 맞아요. 그, 완공시. 아니에요? 아, 병원. 아, 야, 그래, 참신하신 거 있어? 역강이 역시 이런 거.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답변 중에 가장 참신한 답변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개통식 완공식에서 아~ 테이프 커팅 행사 때 쓰셨던 가위입니다. 가위 이렇게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네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가운데 지금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는 대통령께서 79년 10월 26일 이제 네 돌아가셨죠. 그날 오전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셨던 행사의 가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일 줄 알았는데. 네, 경부고속도로. 되게 네, 맞습니다. 서거하신 그날 마지막에 쓰셨던 가위. 추리고 네, 약 한 지금 여기 있는 게 약 한 40개 정도 되는데 더 있어요. 왜냐면 그 시작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에 새겨졌어요. 나한테 멋있네. 네, 예쁜 가위도 있죠. 왜 다른 이렇게 리본이 안 묶인 건지. 글쎄요. 여사님의 그 미적 감각은 좀 남다르시긴 한데. 이쪽 편에는 이제 세계 리더들이 말한 오바마, 에즈라 보게, 그리고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 등 이제 세계의 여러 리더들이 말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직관적인 말로는 이제 외신 기자가 말한 한국은 로켓처럼 치솟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저희 여기 뒤에 영상실 들어가시면 약 10여 분 정도, 12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 보시고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기념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상입니다. 와. 보시면 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귀야.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주인하던 내 가슴 속에 우리 정부로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